지난 2분기 우리 주요 기업들이 역대급 실적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코로나와 반도체 대란을 모두 이겨내고 좋은 성적표를 받아들었지만 최근 다시 거세진 코로나 대유행에 따른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대차는 지난 2분기 매출 30조 3,261억 원, 영업이익 1조 8,860억 원을 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38.7%, 219.5% 증가했습니다. 해외 시장에서 선전하며 전체 판매량이 46.5% 늘었습니다. 기아도 지난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1조 4,872억 원이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925%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내수를 제외한 전 권역에서의 큰 폭의 판매량 회복으로 1조 800억 원의 손익 증가 효과가 발생하였으며 카니발, 토렌트와 같은 신차 중심 고수익 차종 비중 확대로 다만 현대차와 기아 모두 중국 시장에서는 부진한 실적을 거뒀습니다. 자동차 등 전방산업 호조에 포스코 역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연결 기준 포스코의 2분기 영업이익은 2조 2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1,200% 늘었습니다. 분기 영업이익이 2조 원을 넘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글로벌 철강 시황 개선과 수요 산업 회복 등에 따라 철강 부문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하반기에는 자동차, 조선, 가전 등 연관 산업의 철강 수요가 견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는 등 여전히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 역시 지난 2분기 1조 6,635억 원의 매출을 거둬 사상 최대 실적 행진에 동참했습니다. SBS 비즈 윤성훈입니다.